10월 23일 월요일 대노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아 부착 악세서리 투스잼이 젊은 층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투스잼을 시술한 유명 연예인이나 아이돌의 모습이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치과 외 시설에서의 시술은 불법이며 구강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치업법제위원회가 각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을 만나 불법 및 저수가 의료 광고 등의 문제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14일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광고를 비롯해 의료인 면허 취소법, 불법 시술, 자율 징계권 확보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치업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 발간 자문회의를 지난 13일 갖고 연감 제작과 관련한 여러 제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11월 최종 배포될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대한 검토와 내용 보완 등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큰 규모의 치과일수록 영업이익 측면에서 소규모 치과와 비교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8일 치업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020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치과의원 경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큰 규모의 치과의 영업이익률은 소규모 치과에 비해 최대 7%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인공치아골절학회 2023 추계학술대회가 11월 1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자, 술자 모두 편하고 안심하는 진료라는 주제로 다양한 연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학술대회 참가자에게는 보수교육 점수 4점이 인정됩니다. 제90회 대한치과보철학회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보철학 난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 다수의 연자가 참석해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현장 강연 전인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는 사전 온라인 강의도 진행됩니다. 대한치과보철학회와 함께하는 오스템 임플란트 패컬티 세미나가 10월 28일 오스템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고령 환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주제로 다수의 연자가 참여해 발표를 이어가는 등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패컬티 세미나는 대놀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이 내년을 목표로 전신마취 시설을 기존 2배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2005년 설립 후 18년간 약 35만 명의 방문 환자가 방문하는 등 장애인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세치대 동문회가 오는 29일 연세치대 앞마당에서 2023 해피워킹데이를 개최합니다. 이번 해피워킹데이에는 연하 동문은 물론 가족과 재학생 등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캠퍼스 투어, 매직 버블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는 11월 4일부터 총 24회로 구성된 마스터 코스를 오스템 임플란트 부산연수센터에서 개강합니다. 부산 마스터 코스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임플란트 보철의 모든 것을 대주제로 연세 위대치과 이선규 원장, 원더 플란트치과 이인우 원장, 서울 S치과 주연철 원장이 연자로 참여해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퍼스트 어린이치과가 지난 17일 평택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40가정에 24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했습니다. 퍼스트 어린이치과는 2019년부터 치과 진료 및 치료비 지원 업무 협약을 통해 매년 아동에게 무상으로 치과 치료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구 치과 기공사회가 15일 대구환경공단 신촌사업소 유소년 축구장에서 제26회 한마음 가족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희중 대한치과 기공사협회장을 비롯해 16개 시도 지회장이 참여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공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